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매기 소식 TV가 무료 유튜브 신문을 개설하고 세 번째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떨어져서 학대하는 바람에 조금 화면이 흘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지지대도 안 사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교라든지 이런 건 제가 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촬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보도는 무료 유튜브 신문이다. 이렇게 갈매기 소식 TV를 정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 신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갈매기 소식 TV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 시에 갈매기 소식 TV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명함 만드는 노년의 홀로 되신 분, 청년으로서 솔로이신 분, 25세에서 100세까지 이러한 탈출 해결을 원하시는 분, 무료 동영상 찍어드리고, 또 인연 만날 때까지 무료로 기한은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6개월로 상대를 이성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무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할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네이버는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인연 만날 때까지 무료인 6개월입니다. 6개월로 정했습니다. 그 뒤에 연장 여부는 혹시나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 전 지역의 도로변에 각종 부동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이나 또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부동산에 하면 돈이 들까 싶어서 거기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것도 실어드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분양 소식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 업체에서는 바로 저한테 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있으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세일 소식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세일 같은 거 하는 거 메이커든지 막 제가 보면서 다 자료로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5개, 10개 이렇게 올라가 오는 날은 하루에 50개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신문이라 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10개도 올리고 20개도 올리고 예를 들어 오늘 뭐 중고 물품이 많이 나온 100개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신문이다. 일반 신문, 종이 신문 하루 한번 발행, 생활정보지 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좀씩 이렇게 배포하고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즉각 바로바로 올립니다. 하루 이틀이 달라지죠. 그런데 하고. 예, 그래서 유튜브 신문입니다. 유튜브 생활신문 갈매기 소식입니다. 이번 세 번째부터 제가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여긴 앞으로 여러 가지 소식도, 다양한 국내 소식도 올려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신문이다. 이렇게 유튜브 생활신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연부터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예, 세계 최초로 유튜브 생활신문. 예, 이거는 뭐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라든지 또는 한국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그렇게 발전해 갈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또는 저는 또 절대 신이 이 지구상에 살아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분을 믿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일 소식, 자영업, 전통시장, 중고물품, 각종 중고물품, 온갖 중고물품, 뭐 자전거, 컴퓨터, TV 전부 다 됩니다. 이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내놓으십시오. 돈 주고 고물 하면은 5만 원, 10만 원도 합니다. 예, 요새는 거의 비쌉니다. 10만 해야 농한 개 벌이도 10만 원입니다. 그 일단 내놓으십시오. 실어 갑니다. 그럼 그저 그래도 중고물품 처리지 않고 재활용되는 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죠. 그 다음에 중고차, 중고차도 내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가격이 안 맞으면 또 중고상에 내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동품, 그 다음에 애장품 등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거 혹시나 돌아가시기 전에 다 고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예, 이거를 그저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 차원에서 내놓는 거죠. 그럼 좀 싸게 내놓으면은 저와 같은 데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됩니다. 그 전화번호 어쩌면 바로 손님들하고 바로 연락하셔갖고 그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동품도 그렇고 고수화도 그렇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재도 됩니다. 예, 분재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혹시나 죽을까, 예, 죽는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사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 예, 내가 직업을 구하겠다. 교차로 하든지 부산시대 같은 것은 구인이 잘 없습니다. 부직, 직장에서 자영업들이 구할 때입니다. 자영업들이 구할 때, 자영업들이 돈 주고 이렇게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저한테 예, 하여튼 사진 찍어 보내면 제가 구직은 그 혼자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이렇게 바로 그걸 찍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헌책도 못 와서 예, 싸게 하면은 다 사갑니다. 그 고물로 밖에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딱딱 그뭐 하든지 해서 하면은 책이 많으면은 제가 갑니다. 예, 적으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지메일로, 예, 지메일은 제고 동영상 밑에 보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부동산, 안 팔리는 물건, 뭐 그런 거 임야, 산지 다 됩니다. 그걸 해주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단에 연락 주시면 무료 동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또 무료로 유튜브 광고를 해 드립니다. 01, 이제 이번에는 명함을 세 번째부터 제 전화번호를 명시를 했습니다. 010-5752-018로 했고요. 그게 동영상 촬영 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화를 딱 받지 못합니다. 딱 시작했으면 제가 딱 끄고 다시 받고 하지만 끝나는데 많이 안 걸립니다. 5분, 3분, 5분. 길면 5분이고 짧으면 3분입니다. 예, 그거 끝나면 또 다시 제가 전화드린지 연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독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제 그 유튜브는 구독 누르면은 일반 유튜브는 그냥 보는 것밖에가 안 됩니다. 무료가 됐는데요. 저는 보는 것도 모르지만도 여러 이제 구독자님께서나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실제 광고할 거, 돈들을 광고할 때 그때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저한테 그 구독자 리스트를 매일매일 보내주십니다. 제가 스마트폰 딱 뜹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일단 일자별로 적어 놨다가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예. 그거 워드프레스 시트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그 프로그램 깔고 뭐 깔고 이래서 안 되고 제가 노트로 옛날 방식으로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를 해서 딱 찾아서 그 아이디가 나옵니다. 아이디가 뭐냐? 그 무슨 난초면 난초. 무슨 봉사면 봉사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딱 물으면 언제 했느냐 대충 날짜까지 다딱 적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지 않으면은 구독해놓고 안 보면 되십니다. 그럼 아무 구독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면은 뭐냐 하면 제가 만든 순간에 퍼져갑니다. 스프레드가 된다. 소문이 빨리 퍼진다. 새로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남자를 찾는다, 이성 친구를 찾는다 이럴 때 거기 올리는 게 적극 날아가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
각종 그 생활 정보, 생활 뉴스 이런 것만 가지만 또 앞으로는 어떠한 뉴스가 갈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바로바로 설정해서 바로바로 또 자료를 많이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온갖 것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절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정치한 그냥 제가 무슨 정치 그런 누구 팬들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팬도 없습니다. 아무 당에도 가입한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이 봉사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물건 안 팔리는 게또 팔리게 하고 또 부산이 부동산이 또 이렇게 잘 팔리고 또 여러 공인중개사님도 장사도 잘 하시고 그런 제가 측면이고요. 제가 무슨 돈 벌어 먹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이러면 정치 이념 그 아무 저와 관계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제가 그 이거 먹고 그저저 그거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문재인입니다가 뚝 뜨더라고. 그러고 또 여러 명막 뜨더라고요. 그냥 딱 그것은 내가 그 가입하려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문재인입니다 하는 거 봤어요. 글자를. 예. 그런 게 있더라.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유튜브 말고 그톡 말고 또 인스타그램인가 뭐 그거. 예. 그뭐 문재인입니다. 또 글자 넣어버리 아이고 정치 세계 근처에 내가 딱 그래. 그거 이제 아까 더안 들어 안 들어갈라 그래요. 그래 저는 뭐그그그 싫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도 이제 많고 아무 이때까지 평생에 그런 거 없었고 예 공직 생활하면서도 막 그런데 오락하는데 안 갔습니다 저는 저 결코 예저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 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안한 거고요. 그냥 이제 아마 이렇게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또뭐 위해서 하는 그래보다는 뭐 하다 보면 그게 유약이 되는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 명함 만드는 거 했고요. 너무 어제 올라 안 올라가서 제가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것으로 영상을 끊고 또 뒷면이 있거든요. 뒷면 한개더 만들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뒷면 곧 만들어 올립니다.